좋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좋은 느낌? 그냥 당연히 군 생활이니까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계속 운동할 수 있고 환경도 되게 좋고 좀 확실하게 좀 제 거를 만들어서 나오고 싶었어요. 상대랑 이렇게 해볼만 하겠다 싶을 만한 걸 좀 만들어서 나오는 게 좀 목표였고 다른 팀 선수들이랑 친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친구들 이렇게 후배들 형들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안 다치고 전역하는 게 제일 큰 목표죠. 근데 부족한 게 워낙 많았어서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냥 딱 비에 딱 왔을 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보완하려고 하고 잘하는 선수들 많으니까 타격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타격을 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또 다른 잘하는 선수들 많이 나오고 잘할 것만 잘 준비하자 그러다가 그 몇 번 없는 기회 왔을 때 그냥 잘해서 잡자라는 생각 정도?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 솔직히 안 하는데 아니 그리고 팬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난 뭐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게 뭐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딱 임팩트 있게 하고 갔잖아요. 굵직굵직은 너무 과해. 제가 굵직굵직하다는 말 너무 과분하고 그냥 얼굴 비쳤다는 얘기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제가 키움 선수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얼굴 도장 찍고 부담스러워. 제가 하긴 나름이죠. 잘하면 좋게 보여지는 거고 못하면 그냥 그러고 받은 거니까 이렇게 선수가 많은데 그냥 전화는 찍으시니까 갈 때 인터뷰 안 했다고 삐졌으니까 왔으니까 인터뷰 하는 거죠. 확실히 으름장 놓으니까 효과가 있네요. 와 사카나 오랜만이지.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냥 이제 공 던질 때 필요한 동작들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동작 연습하려고 기구 사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너무 못했습니다. 그냥 아쉬운 것밖에 없어요. 딱히 뭔가 초반에 잘 됐을 때 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제게 없어가지고 확실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점점 만들어가려고 루틴이라든지 경기할 때 이제 좋았을 때 이런 것들 금방 까먹은 것 같아서 경기 시즌 하면서 제게 됐어야 되는데 저만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좀 길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래도 여름에 계속 2분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죠. 올해는 근데 2군에서도 뭘 잘 정비를 이렇게 하면서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2군에서 경기할 때도 뭔가 계속 무너졌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뭔가 그래서 아쉬워요.
그냥 한국 시리즈 하고 있었는데 이따 이만 때. 네, 안녕하세요. 겨울 동안 연습량 좀 늘리고 그 투구 그 하는 연습량을 좀 늘리려고요. 작년에는 좀 더 운동적인 걸 많이 했고 웨이트라든지. 올해는 좀 공 던지는 거를 겨울에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1군이랑 2군 둘 다 던져보긴 했잖아요. 제 공이 프로에 먹히나 안 먹히나를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탐구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5점? 5점? 네. 이제 키움에도 트레이드돼서 와서 초반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던진 이닝수도 적었고 한 시즌에 보내는 게 조금 저한테는 그것마저도 좀 점수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제 원래 처음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목표가 안 다치고 한 시즌을 꾸준히 계속 보내보자 했는데, 일단 그걸 이뤄서 5점을 준 것 같아요. 코치님들한테 다 들었을 때 신인이 와서는 너가 던지고 싶은 대로 던져라, 그게 1번이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치님들 의견 많이 들으면서 원래 저의 야구에 뼈가 있었다면 살을 붙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할 것 같아요. 채워나가는 부분이랑 저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 위주로 하려고 하죠. 아무래도 제구가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 있었는데, 샷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고 들어가니까 제구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1회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긴장이 풀리면서 오 괜찮은데? 하고서 이제 딱 2회까지 던지고 코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다라고. 그때 딱 아쉬움을 느꼈죠. 아, 한 이닝만 더 던지고 싶은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제가 2군에 내려가서도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생기니까.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구속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시합을 나가려면 제구가 돼야 나가니까,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장 처음 필요한 거는 제구라고 생각해서, 요즘 피칭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보다 스트라이크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 좀 저한테 제구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피칭하고 나면 코치님이랑 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이랑 다른 사람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칭을 하면 그냥 무조건 힘 하면서 세게만 했는데, 지금은 좀 일정하게 뭐든지 다 일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일단 제가 목표하는 게 선발 투수니까 일정한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일정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다 너무 좋아요. 적응 잘하게 도와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아무도 몰랐는데. 첫날 기억해요? 기억하죠. 그때 거쳐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딱. 처음에 낯가림이 심한데 친해지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다가와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팀이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인 이번에 오늘도 좀 제가 받았던 그런 편한 그런 걸 느껴주게 하고 싶어서 잘해주고 있는 중. 원래 저는 야구를 할 때 남들 보고 그 사람들 장점을 따오는 걸 엄청 좋아해요. 선배들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후배들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게, 얘가 나보다 어린데도 나보다 특출난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저한테 맞게 흡수를 하는 거죠. 동혁이 형이나 아니면 다른 형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험이 있잖아요. 형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고, 후배들한테는 제가 가서 질문을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얘가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이번에 들어온 윤아나 준표, 현기나 승호 그런 애들도 다 자기만의 야구 그런 상식이나 아니면 야구 철학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니까 다가오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물어보면서 좀 많이 친해지고 있어요. 다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